자, 이번 시간에 2024년 시험 대비로 해서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관련된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우정사업본부의 학습 자료가 발표됐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이렇게 세 과목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두 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이번 시험부터 세 과목으로 해서 확대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시험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상식 정도의 수준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관련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아하,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각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했을 때 학습 자료가 발표됐으니까 이제 새 교재가 출간이 될 텐데,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이러한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2023년 기본서를 가지고 학습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내용을 갖다 기재해 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교재가 출간되면 이걸 과연 교재를 구입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새 시험은요,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내가 변경된 내용 갖다가 잘라서 오로 붙이겠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걸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새 교재를 구입해서 시험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꼭 당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쭉 해왔는데 새롭게 강좌가 시작되면 그거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와야 됩니까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거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강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달라진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 그리고 예전에 어떤 내가 이해를 잘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수강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처음부터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적으로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별적으로 이거, 요 부분 이렇게 해서 학습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강의 범위 관련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이론은요, 대략 90강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략 90강.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우편 일반이라고 해서 내용 보시면은 국내 우편과 그다음에 우편 물류, 국제 우편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에 대해서 잘 내용 갖다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파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우편에 대해서 잘 학습하셔야지 이후에 나와 있는 우편 물류라든지 국제 우편 관련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내 우편에서 운영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제 우편에서 또 운영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같은 영역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야지 같고 다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총론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청구와 계약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가 학습한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치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내용들을 갖다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우편 물류인데,
이게 2023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분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들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좀 더 신경 쓰면서 여기를 갖다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국제우편이라고 해서 국제우편의 총선부터 시작해서 밑에 나와 있는 국제우편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의 고시까지 내용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즉 이제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는 이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크게 아주 달라지진 않고요. 전반적인 큰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금 일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장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서 편이라는 어떤 큰 단위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융경제 일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체국 금융 일반 현황까지를 1편이라고 해서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편, 이렇게 해서 3편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금융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편 관련했을 때 내용에서는 우체국의 어떤 금융 제도 관련했을 때 설명을 하고 있고요. 3편에서는 우체국 금융상품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이나 체크카드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선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예금 일반이나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는 예전에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 개편되면서 각각 20문제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앞에서 나와 있는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국내와 국제 우편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우편 물류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국내는 그렇게 했을 때는 국제 우편이 대략 7문제, 그 다음에 국내 우편 물류까지 포함해서 대략 1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보험 일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예전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전체 큰 뼈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순서가 이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변화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를 해서 1편으로 해가지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1편. 그래서 보험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우체국 보험 관련된 제도로서 2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체국 보험 상품으로 해서 3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을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일반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가는데 보험 일반은 상대적으로 어떤 주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험 관련했을 때 설명이 쭉 해가지고 일관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난 코스예요. 근데 출제 비중은 높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전 시험 보면은 그때 예금과 보험을 갖다 합쳐가지고 금융상식을 해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부터는 보험 일반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해서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그 내용이 뭔가 이론적으로 친절하게 제시하고 설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실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서 여러 가지 주요 특징이나 주계약, 그 다음에 특약 관련했을 때 그냥 실어놓으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암기하는 분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걸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갖다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보시면 부록인데요. 부록. 부록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법령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약관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사실은 기본서의 본문 내용만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데 여기 나와 있는 부록까지 학습을 갖다 다 이어나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예전에 출제된 내용 갖다 살펴보면은 어떤 경우는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해에는 이게 단독형 문제로 해서 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떤 선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단독형이 아니라 기본서 내용 갖다 다루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두 개 정도 보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다라고 해서 일관성 있게 출제에 대한 비중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은 출제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볼 순 없습니다. 스킵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어떤 애는 나왔다가 어떤 애는 안 나오고, 특히 이제 2023년 관련했을 때는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말씀드리면 부록은 일단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상당수가 기본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예를 갖다가 시작하면 안 되고, 기본서 관련된 내용 갖다 본문을 충실히 학습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더라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2023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우편 업무 규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새롭게 추가됐거든요. 새롭게 추가됐는데 분량 자체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부터 붙잡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편 일반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갖다 충분히 학습하고, 아 이렇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예금 일반 관련해 보시면은 예전과 다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치식, 적립식 예금 약관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예전과 동일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도 상법 제4편에 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록은 사실상 출제 비중 자체가 아주 높진 않죠. 다만 이제 과목이 두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출제 비중이 반영이 될지는 좀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스킵할 수는 없다. 다만 얘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본문 내용 갖다 충실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강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예습과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습이라는 개념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일정한 분량이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기 전에 교재를 갖다 한두 차례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이거니까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청한 후에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 복습 이것도 교재를 두세 차례 읽으면서 거기에 세세한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된 학습 내용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해서 이걸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강의를 시청해 보시면은 예습하고 복습하는 것 둘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복습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한 준비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우리 시험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번 시험은 6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자료 발표되고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준비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 준비하고 과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예전에 면접특강에서 이제 어느 정도나 공부하셨는지 물어보면은 이 기간 내에 합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 기간 안에 열심히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만약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복습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보험 일반에 있어서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편 일반은 가급적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편 일반에서 제시된 내용 자체가 워낙 요약된 형태로 해서 제시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가급적 다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면에 예금 일반과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는 교재를 펴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거야? 한참 읽어보면 막 숨이 찰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제시하면서 강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일반과 보험 일반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해요. 제가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갖다가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예습과 복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정리된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미리 안내를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칠판에 띄워드리는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뭐 어떤 서술형 어미가 있어요. 뭐뭐이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생략해서 제시된 경우들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부 생략해가지고 요약된 형태로 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완전히 똑같진 않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그 다음에 교재상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항상 교재가 맞는 겁니다. 교재가.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저한테 좀 건의를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체크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화면상 근본적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교재에서 설명된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재에서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하면 됩니다. 그 바깥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재의 그 내용은요, 사실상 시험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를 갖다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외의 내용이 출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불필요한 학습을 갖다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된 거 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설사 여러분께서 막 사고가 무한정 팍팍팍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제어하시면서 교재 중심의 내용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시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전부 100% 이해되진 않아요. 그러면 100%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용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대략 60에서 70%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암기를 통해서 메꿔 나가겠다. 이런 학습 전략이 굉장히 시험에서는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는 것은 질문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질문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에듀온에서 강의를 갖다 시작해서 지금까지 질문된 내용을 계속 쌓아오면 대략 1만 1000개가 넘어요.
거의 지금은 1만 2천 개 가까이 이제 막 육박하고 있는데, 자, 거기 질문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사항이 다른 분께서 이미 질문을 해서 답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은 1인당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로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에 관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도 해야 되고, 문제집,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이나 핵심 체크, 그 다음에 응용, 이런 거 관련했을 때 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동시에 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걸 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2024년 시험 대비를 해서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나한테 엄습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인생을 걸고 시험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잠을 자면 이렇게 베개에서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 계속 들립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심호흡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극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될 숙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압도당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에도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시험에 붙을 수 있다, 열심히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6개월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시험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련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맺음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교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